아니 990원에 맛까지 좋으면은 이거 반칙 아니에요? 하루에 수백 그릇이 팔린다는 이곳의 짜장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착한 가격 말고도 숨은 이유가 더 있다는데요. 수타 수타. 수타는 990원이요? 엄마 이렇게 잘딱 두드리 가면서 사장님들이 시타면 한다니까. 양빨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990원 하는 수타 짜장면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수타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수타는 비싼데. 아 면발 하나 끝내주겠네요. 어머나. 대단하시다. 이렇게 만든 짜장면. 와. 990원에. 수타 진짜 맛있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오. 통글통글. 마술 같네. 예술이네요. 반죽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면이 부드러워집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면발은 뜨거운 물로 곧장 입소. 다시 찬물로 직행해서 찰랑찰랑. 부비 부비. 냉수 마찰로 탄력 충전 완료시키고. 면발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래서 먹는 사람도 젓가락질이 현란합니다. 탱탱한 면발로 입술을 잽잽 원투 때리고 맛으로 마무리 어퍼컷. 손으로 하니까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요. 수타에다가 맛 좋고 품질 좋고 근데 990원. 이건 진짜 미친 가격이죠. 990원의 미친 가격인 이유 여기 또 있습니다. 990원 수타 짜장면에 고기까지 들어가는데 이 고기가 무려 국내산 돼지고기라는 말씀. 아, 얼마에? 국내산. 990원에 파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사용할 거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짜장면은 손에게 많이 쓰고 제가 하니까 제일 많이. 봉사활동 진짜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쓰시니까요. 예, 예. 하루에 얼마만큼 쓰시는데요? 하루에 한 10kg 정도 씁니다. 350g에서 한 60g 정도 팔고 있습니다.